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저격수,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하는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이재명의 현장에 항상 나타나니까 이재명 측근들이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니 김사랑 씨를. 저도 그런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재명이 무서워요. 무섭지. 아유, 얼마나 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별의별 짓 다 하는 놈이니까. 거예요, 이번에 지금. 정치 공작이 나왔어요. 아이고, 공작하면 이재명 아, 아니에요. 공작하면 이재명이지. 아, 무서운 놈이에요, 무서운 그거 놈이에요. 진짜. 그냥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 단식 보고 웃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일 하나하나 무서운 놈이야. 봅시다. 무서운 얼마나 무서운지 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좀 네. 해주세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신앙님에게 준 1억 6,500만 원, 이재명 우중이 담겼을 것이다. 이게 누가 얘기를 했냐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유동규가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과 김만배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볼거 없어요. 이 공작을 터뜨려서 가장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지. 아이, 그러니까요. 당연하지. 그거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는데, 이게 이런 사건을 터뜨릴 정도면 이게 처음이겠어요? 처음 아니지. 아, 성남 처음 신장 때 것도 아니에요. 나오더라고, 그, 이번에, 최근에. 뭐죠, 위례신도시 한번 터뜨리고 나서, 그 한번 돌려보고 나서 대장동 해먹었듯이요. 이것도요, 그냥 터진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그 대장동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대권을 향해서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시장 때부터 쭉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갈 적에 그 돈을 얼마를 발라놨겠어요? 이게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김만배가 9억 해가지고 이걸 탁 마사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요. 무슨 한겨레 간부 9억 주고 뭐 주고 막 이러면서 다 마사지한 이유. 중앙일보도 주고 뭐 그랬다고 그때 나왔었죠. 중앙일보 간부한테 그렇죠. 9천만 원뭐그 이렇게 최종 수혜자가 또 누구냐는 거죠. 이재명이지.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에 대가 1억 원대 수수 혐의로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신앙님이가. 뉴스타파 전문위원됐다면서요. 뉴스타파가 아니라 그냥 그 이재명 전문지예요, 그냥 그런 데들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최종 수혜자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그책세 권에 그거 무슨 1억 에이, 6,500이 그건 말이 돼. 내책좀 사줘라, 내책 아, 좀. 국민들 다 야, 아니까. 나는 네 권에 1억 6,500 받아줘. 네 권이 아니라, 한 권에 16,500원 받으시면. 아니야, 한 권에 16,500원에 사줘라. 짠. 그리고 이 신앙님 권에서 여러분들 간과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정치 공작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대선 때 이제 항상 이게 확 떠올랐을 때, 여기도 대선 후보였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들어가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매크로가 돌아간다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크로, 예. 원희룡이니까 조작이요. 매크 댓글이나 조회수, 뭐, 좋아요 이게 조작, 예. 이제 저 원희룡이 이제 후보였을 때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기도 대선 후보였었잖아요. 원희룡도 후보였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퍼뜨려 달라고 한 김만배 녹취록 관련 기사 댓글 또는 드루킹식 조작 의혹. 영상은 월요일 새벽에 150만 명이 벌떡 일어나서 조회수를 올려? 혹시 중국에서? 아, 이런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김만배 녹취록이 뭐야? 이게 그거 지금 터진 그 신앙님 그거예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월요일 새벽에 150만 명이 벌떡 아니, 일어나서 그것도 조회수를. 새벽에. 그러니까는요. 새벽에 어떻게 그럼 150만 명이. 오죽해야 원희룡 그 후보도 혹시 중국에서? 그렇게 한 이거 이제 거예요. 드루킹, 이것도 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야. 마크로 우리가, 같은 거 돌렸을 아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이제 얘기. 그 병풍 사건만 조사를 할게 아니라, 이재명 하면 그 이런 그것도 있지만, 이게 매크로도 조사를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중요한 보시겠습니다. 거죠. 그 다음 것도요. 이게 이거잖아. 김만배 기획, 뭐 허위 인터뷰,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3일 밤에, 전에, 3일 3일 전에 전 밤에 밤에. 150만 명이 야. 벌떡.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저기한테는 가만히 있어라. 뭐 끝나고 나면 땡이야. 근데 인터뷰 아니 왜? 나왔어요, 왜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끝나고 그렇지. 나서. 그 성남시장 쪽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남시장 때도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뭐 끝났지. 끝나면 땡, 시장 되고 나니까 다 덮였잖아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동 연루 추천수 조작한 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지금. 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거 매크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게 한 명이 움직이는 거다. 민주당이 저지랄할 적에는 분명 뭐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가짜뉴스 뒤에는 정치 브로커와 검찰. 이거는 이제,
그 전 정권의 검찰들이죠. 문재인 때 일부 검찰이죠. 네, 그리고 KBS, MBC가 있었나. 그때 김오수 검찰총장이었고 그렇죠. 뭐 하여튼. 아, 그러니까 그 대장동에 다 엮여 있는 똥파리들인 것 같아요. 중앙지검장 하는. 네. 그럼요. 아, 이름 갑자기. 그러니까 이재명만 되기를 바랬던 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까지를 했느냐. 한번 네. 성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봐봐. 이 사건이 언제적 일이냐면 2014년 이재명이 상대 후보를 비방을 했달라. 네. 이걸로 재미를 한번 봤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됐냐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해 보니 YTN도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냈다. 이거 뭐냐면 이 기사를 한번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대가로 그때 당시 배성준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천화동이 7호 주인공 됐잖아. 천만 원 넣고. 5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 천만 원 넣고 130억을 처먹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적에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기사를 내게 하고 얘가. YTN 기자가. 얘가 그걸 꼭 항상 있잖아. 범인은 그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요 놈이 꼭 이렇게 돼요. 그때 당시에 조작한 게 뭐냐면 신영수 후보님 누가 진짜 폐륜인가요? 이러면서 신영수 친동생 불법 파일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검찰 송치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조작해서 한 거예요. 신영수는 그때 성남시장 이제 한나라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검찰은 송치가 안 됐는데 송치가 됐다고. 왜냐하면 이걸 막으려고 너무 폭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형수 욕설이 막 터지니까. 그거 막을. 더 나쁜 놈이다. 아, 그렇지. 그걸 하려고. 더 나쁜 놈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는 이런 짓을 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렇지. 아님 말고자. 그리고 나는 돼버리고 나니까 신영수 의원 뭐 그때 당시 후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 뭐 정치는요 이기면 땡이야. 이때 이 그 맛을 본 거예요. 그 다음 것도요. 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RT를 해놨겠어요. 이렇게.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구예요? 지가 몸통 아니야? 이 정도면?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RT를 했어요. 이거. 리트윗이죠. 리트윗. 리트윗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누가 몸통이 있냐는 거예요. 이재명이 몰랐다? 아이고. 개똥산 소리. 이재명이 지가 리트윗을 했는데 이렇게까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세상이 어떻게 진짜 잔인한 놈이야 아주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짜 뉴스로 퍼뜨려준 놈은 천화동인 7호를 가져간 거죠. 천만 원 넣고 배당금 120억 받아간 거예요. 강남 30억 아파트 기장 스타벅스 건물을 산 YTN 기자 배성준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투표일 이것도 바로 그거 대선 때는 3일 전이죠. 1, 2일 전에 상대 후보 동생이 이재명 비방하다 기소됐다고 세팅을 하고 기사를 내주고 배당받은 거죠. 유동규가 이제 터뜨렸죠. 그래서 저 신영수 의원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신영수 의원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저 유동규하고 직접 만나서 그때 사과를 했잖아요. 그 의원님 정말 죄송하다고. 어째 그런 막대 먹은 짓을 해서 그때도 이거를 하면서 신영수 후보한테 폭로한 겁니다. 예, 대장동 일당 이재명 상대 후보 비방 언론에 제보를 했다. 다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가 리트윗을 해갖고 신영수 후보의 동생 욕설 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거 근데 이제 했다고 한 거죠. 이 YTN 이 배성준이가 이 짓을 해가지고 아니, 저런 놈이 기자라 이게 기자라고 이거 이게 김만배 똘만이나 다름없지 않겠어요. 그 다음 것들 한번 얘가 그냥 공작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 유쌍판댁인 거야 이 새끼가. 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또? 누구예요? 용산경찰서장 출신인 거야. 아이고 경찰서장 아들이고 기자고 한 놈이.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죠. 그럼 용산경찰서가 어떤 데냐? 그 다음 것들을 봐보죠. 이거 이렇게를 했는데 그 다음 것도요. 이 용산경찰서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만 가면 블랙홀이 됐었잖아. 사건들이 전부 다. 김만배가 2013년 이재명 법조 또 계속 나오는 거야. 2013년도에 이재명과 법조 팀장들과 식사자리를 주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거야. 이제 김만배 지 살아야지 되니까 이재명이가 친분 없다고 했었던 것과 주장이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이게 법조 팀장들하고 식사자리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싹 마사지를 다 한 거죠. 그 다음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제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배성준이의 소유 재산 27억을 동결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다 이거 불법 수익들 아니에요. 120억 원 추징을 해야지 되는 거, 더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잡아지는 족족 이제 동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것들 한번 보여주세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다음 것들. 그러니까 그 공작해준 대가들 아니에요. 그 우리가 봤던 그거 아니에요. 그 신영수 의원이 그리고 이 새끼가 그것도 맛을 못 버려가지고 대선 때도 또 신영수 의원을 또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영수 의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재명을 또 고소도 했었어요. 뭔 사건이야. LH공사의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했었다. 신영수가. 또 그런 허위사실을 또 퍼뜨리는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아님 말고인 거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다 가라앉힐 수 있다 이건 거 아니야. 신영수 의원이 이걸로도 이제 고소를 했었죠. 하도 열받으니까. 나 그런 적 없었다. 아니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냥 얘는 그냥 뭐 그냥 하면 끝이다. 이건 거죠, 이제. 그리고, 김만배 출소 때 이렇게 나타난 애 있죠? 헬멧맨. 근데 그 돈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부회장, 헬멧맨. 그 돈이 어디로 나느냐? 이게 기사의 내용인데, 남욱, 배성준이 만든 돈으로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기사의 내용이. 아, 기자 배성준이 만든 돈으로. 그 배성준이는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게 대장동, 돈. 대장동 돈 아니에요? 그럼 이 선거자금, 누구를 위한 선거자금?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때도 쓴 거예요. 그 공작이 한 번이 아니다. 이건 거죠, 이제. 헬멧맨에게 20억 원 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남욱은 배성준이 만든 돈으로 선거자금도 전달을 해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작이 한 번이 아니고 그 돈은 다 천화동인의 것이고 아니 그 대장동의 네. 거고 이게 천화동인 치로 있죠. 전 머니투데이 네. 배모 배성준이는 화천대유 아버지가 이제 그 배성준이 아버지는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용산경찰서장 출신인 거 왜 배성준 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부친상 네. 부친상을 이제 치로 썼었죠. 2020년에 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예, 이제 용산경찰서장 출신이라는 거죠. 여기만 가면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 내역 경찰 여기만 가면 이거 FIU를 용산경찰서였는데 거기만 가면 블랙홀인 거예요.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그 용산경찰서가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야. 대장동 내사를 보고받은 용산서장 두 달 지나도록 수사도 안 했다. 배성준이 아버지가 용산경찰서장 출신이었다 그, 아니, 이렇게 됐잖아. 출신이지만 그때는 여기 아, 그래도 서장이 아니죠. 그게 다 자기 라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 거기에 용산경찰서가 엄청 수상한 곳이요. 아, 저는 그렇게 봤는 거. 그 배 누구죠? 그 김만배인가? 걔도 항상 그 조사받을 때 용산경찰서 갔었어요. 아, 그 정도로 이 용산경찰서 이거 좀 주목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당했느냐? 이 새끼는 이거 나도 이렇게 좌표를 찍었던 얘는 항상요 공작가적인 좌표를 찍어요. 이거 보세요. 나 이거 내 글 아니야 이거. 나는 정말 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김사 그러고 나서 이게 내가 탈출된 거예요. 이재명이 이 트위터네. 그러니까 나 탈출되고 나서 이제 내가 이재명이 범인이라고 하도 떠들 때니까 지는 이제 도지사도 나가야 되고 얼마나 급박할 때요. 돈은 쌓여 있는데 근데 막말로 인연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져도 튀어나오고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리고 몸통은 이놈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으니 이게 열이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사가요 갑자기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말하면 기사가 수십 개 수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 측 입장 해가지고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서 입원된 것이지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입원시킨 것처럼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 비서실로 계속 냈어요. 이게 수천 개가 쌓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저도 기사 한 줄 안 나가다가 이제 이재명 요구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튀어나오고 나서 그렇지. 어? 몸통 너다. 이러고 나서는 갑자기 기사가요. 이재명이 저렇게 딱 하면서 내가 아니야 경찰이 한 거야 막 이러니까 이걸로 막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이 어떤 놈들이냐. 내 사건 문겐 경찰 있잖아요. 내 사건 내가 납치당한 사건을 내가 고소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은수미와 뒷교래한 그 경찰관이었었잖아요. 이 경찰관은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친해? 이재명이 욕비서 눈가를 파부린다고 하는 백비서. 백종선이요. 백종선이요. 그 비서하고 친한 거예요. 그 같은 산악기도 가서 내가 그때 산악기 사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백종선이가 페이스북에 딱 쓰면서 아우 내가 그 잘 살기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삐지는 애들 해가지고서는 김규관이하고 정진상을 썼었잖아요. 이재명 누구누구 이름 다 써면서 이게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김혜경이 썼다가 나중에 내가 이름 거론 안 하면 삐지는 애들 해가지고 그 정진상하고 김규관이 그 김규관이가 요 얘예요. 내 사건 뭉갠 놈이요. 근데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 사건이.
내 사건이 대장동을 건드린 건데 그 내 사건을 왜 막아요? 왜 뭉개? CCTV는 왜 안 줘요? 이것부터가 우스꽝한 거예요. 김사랑 강제 입원 사건을 뭉갠 경찰은 은수미와 뒷거래랑 그 경찰관이고 이 경찰관은 이재명의 욕비서 눈깔을 파버린다고 하는 그 백종선이라고 아주 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시 유대인의 예, 지사가 그럼요. 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 것도요.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 또 이때도 그냥 계속해요. 아 이게요 가주 공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계속 저격을 했잖아요. 네.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하는 네티즌 김사랑을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비틀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김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김사랑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하면 이거 딱 봤을 적에 내가 이재명한테 벌금 300 맞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보이네. 그렇죠. 그게 아니네. 저 이재명이 고소한 거 저 다 인정되니까는요. 아, 자세히 보니까 김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냐면 얘가 지가 고소한 건 있고 지 떨거지들을 시켜서 고소한 건 있어요. 네. 그 저를 고소한 다음에 그 마술하는 여자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신땡땡으로 고소한 거. 저를 고소한 다음 성남시청 주무관을 거쳐가지고 코나 이사가 된 애가 있어요. 걔가 고소한 거니 신땡땡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마치 자기가 고소해서 벌금 300이 맞은 것처럼 누가 보면 내가 쥐한테 벌금 300 낸 것 같이 이렇게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공작이지 뭐예요? 누가 보면 이렇게 쓰면 내가 쥐한테 아니 자기한테 벌금 300 맞은 것 같이 안 보여요? 그러네. 얘가 지 때문에 300 맞은 그러니까 거지. 아니 너무 황당하니까 내가 이거를 시정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판결문 내가 받았잖아. 이재명한테 다 이겨가지고 네. 성남시청으로부터 내가 손해배상까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장씨도 그래서 기자씨도 쫓아갔던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엄중하게 치. 그래서 그 신승은한테 벌금 300이 맞고 그걸 보고 이제 딱 하면은 이제 벌금이 더 나오겠다 해서 지가 이제 또 형사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이겼다니까는요, 나는. 김사랑은 다 이겼는데, 이재명은 교묘하게 김사랑이 마치 자기한테 허위사실을 해서 300만 원을 받은 거죠. 자기하고 것처럼. 성남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맞은 것처럼 했는데, 그렇죠. 나는 성남시와 이재명 거는 전체를 다 이겼다니까요. 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요, 수천 개가 나왔어, 이게. 얘가 이거, 이걸 쓰고 나서. 기사로 도배를 했다니까요. 내가 완전 무슨 IS가 됐었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뉴시스가 받아가지고 이재명이 그렇게 쓰고 나서는 개인한테 특혜 줬다 허위사실 상습 유포한 네티즌을 고발했다. 이재명이가. 이거 뉴시스 만배시스가 한 거예요. 만배시스.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IS가 이거 그냥 이게 이런 기사가 하나가 아니라 그날 딱 봤더니요. 수천 개 이렇게. 아니 그거 완전 나는 공작이잖아요. 아니 무슨 상습 유포예요. 난 짓고 다 이겼는데. 이런 무슨 개소리가 다 있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만배 허위 인터뷰한 뉴스타파를 고발한다. 이제 조금 이제 여당이 정신 좀 차리는 것 같아. 옛날에 흐지부지하면서 이런 거 다 봐주고 살지 않았어요. 이거 뿌리 안 뽑으면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나도 그렇게 공작에 당했었다니까요. 이거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다 이겼는데 다 이겼는데 그런 기사를 내니까 성남시장실 아니요 여기 아 기자실 기자실을 쫓아갔었죠 우리가 기자실을 그랬더니 이 새끼들 다 숨어가지고 요 안으로 숨은 거예요. 야 니네 왜 이렇게 가짜뉴스 유포하고 내가 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이런 기사를 쓴 거 정정하라 안 하고 우리가 쫓아가니까 이 새끼들이 문 걸어 잠그고 이 안으로 숨은 거예요. 야 기자가 왜 기사 안 써 이러면서 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다 쫓아간 거 아니에요. 문을 걸어 잠궜어 얘들이 기자가 기자실 문을 걸어 잠가 우리 이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를 봤더니 얘들이 이 밑으로 숨는 거예요. 책상 밑으로. 너 나와 이러면서 안 지키려고. 안 지키려 너 나와 이랬는데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왜 안 나오는지를 몰랐는데 이것들이 만배한테 이렇게 다 처먹은 거 아니에요. 아, 돈 받아 처먹고. 성남시청 기자실이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다 문 걸어 잠그고 이 새끼들이 이 지랄을 한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쫓아가가지고 문 열어. 야 기자놈들이 왜 기사를 안 써. 난리를 친 거죠. 내 정신병원 납치 사건도 안 쓰니까 야 우리가 기자회견하는데 왜 기자놈이 한 명도 안 와. 이래서 쫓아간 거예요. 기사를 안 쓰는 기자실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렇게까지를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학님과 허위 인터뷰한 김만배 주거지 사무실도 지금 다 압수수색이 오늘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다음 것들 한번, 이거 얘들요, 이거 뿌리를 뽑아야지 돼요, 지금. 이거 대선 앞두고 제2의 드루킹 활동, 대장동과 연루된 걸 추천수 이렇게 조작까지를 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조작이 일상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결국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입원 시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66개. 66명. 그 중에 하나가 김사랑이고. 66명, 66명. 나는 응급입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뿌리를 뽑아봐서 이제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봐야죠, 이거를. 어? 이거 경찰이 미쳤다고 나를 대장동 건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알아서 나, 나르샤 하면서 납치를 해다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성남시에서 행정입원한 게 66개. 그럼요. 아래. 이거 봐봤어요. 김진태. 이거 이재명이 시장이었을 적에. 폭로한 거예요, 김진태. 네. 지금 강원지사 됐지만. 그때 뭐를 했었냐면, 이재명 특위위원장을 했을 때, 대선 때. 폭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수정구 보건소 가서 자료를 내놔라 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몇 명을 그 정신병원에 넣었냐, 자료 내놔라 했더니 66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66명요. 여기는 참 김사랑 같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이거 그냥 시장 거예요. 입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행정 입원이에요. 이게 김사랑은 지금 싸우고 있지만 나머지 그럼요.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정신병원에서 모르죠. 어떻게 됐는지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내가 그 대장동 겁먹고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병진이 그렇죠. 됐는지 그러니까 대장동을 밝히려고 하다가 저렇게 되고 기사도 저런 식으로 나오고 나도 좌표 찍어가지고 그렇게를 하고 아니 내가 지한테 한 거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이 찌빠도 최근에 내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너 이재명 지사한테 벌금 처맞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나 다 이겼다 이놈아 이랬지. 야 김 신문에 그렇게 났어 막 이러는 그러니까 거였더니 저렇게 교묘하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공작을 해놓으니까 공작을 하니까 공작 피해자가 나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 공작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구나. 네, 이재명의 공작 이번에 끝낼 차례입니다. 끝내야지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